네, 오늘은 지금 제가 스윙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연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제 테이크백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테이크백을 할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정말 이 테이크백 부분에서 클럽 페이스의 앵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진짜 많이 드렸었는데요. 제 테이크백을 저는 제 스윙을 항상 보니까 느끼지 못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제 테이크백을 보시고 특징이라고 꼽아주시는 부분이 제가 조금 얼리 코킹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얼리 코킹을 하는 데 조금 의의를 두는 것보다는 항상 클럽 페이스랑 제 손등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클럽 페이스 앵글을 만들 때에 제가 클럽 페이스랑 손등이랑 같은 면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돌때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얼리 코킹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고치고자 하는 부분이 문제점이 된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클럽 손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몸 가까이에 손이 붙어 있기보다는 조금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고치고자 하는 게 이렇게 튀어나가는 걸 조금 더몸 안에 제 손이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하고 테이크백을 조금 더 길고 낮게 들려는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손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닫히기보다는 열리기가 훨씬 쉽거든요. 아무래도 손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가 닫힌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많이 돌아가면서 손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클럽 페이스가 열려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팩트가 갔을 때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맞는다는 건 공이 조금 더 위로 많이 뜨고 우측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힘 전달도 많이 안 되게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느낌에는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바닥을 본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 손이 앞으로 많이 튀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두 가지의 스윙이 어떤 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스윙은 손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게 되는 경우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공이 오른쪽으로 미스가 많이 하게 되고 저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클럽이 이렇게 클로즈 되는 게 문제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클럽 페이스가 오픈 돼서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질 않아서 이 오른쪽으로 미스가 나는 문제점을 다른 스윙의 문제점을 통해서 고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주요 원인이 되는 문제점은 이 테이크백에 있었는데 다른 데를 건드리다 보니까 조금 제가 스윙에 있어서 어떤 게 맞지라고 좀 궁금증이 계속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도훈 프로님이랑 연습을 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찾았던 부분이 이제 테이크백을 좀제 예전의 스타일대로 제가 공이 잘 맞았었던 대로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낮고 길게 그리고 손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연습을 하고 있어서 새롭게 하는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굿샷. 그러면 지금 유소연 프로께서 얘기하신 대로 손의 위치가 어떻게 가는지가 테이크백, 테이크어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손이 더 튀어나가는 것보다는 약간 더 몸에 붙어서 테이크백이 이루어지는 그 느낌이 맞나요? 네, 제가 2016년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고쳤던 그 가장 큰 틀이 팔로 하는 스윙보다는 몸통으로 스윙을 하자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팔로 스윙을 하게 되면 물론 팔로 컨트롤을 하고 팔로 무언가를 조정하는 게 가장 편안하고 쉽기는 하지만 힘이 가장 센 곳은 결국에는 코어이기 때문에 이제 코어에서부터 힘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팔로만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코어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나 처음부터 손이 이렇게 몸에서 멀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팔의 의존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몸을 이용한 스윙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튀어나갔을 때는 백스윙을 들 때도 조금 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더 탑이 많이 높아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테이크백을 가능하면 낮고 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제가 원하는 테이크백 플레인이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항상 좀 테이크백이 백스윙에
80%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여기서 올바른 모양이 만들어졌다면 저는 이렇게 어깨 턴만 하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테이크백이 안정이 됐을 때 컴팩트한 백스윙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팔도 아까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게 되는 것보다는 제가 낮고 길게 했을 때 여기서 턴이 하는 게 손도 더 낮아지고 그리고 몸통에 팔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공에 힘을 가하는데 저는 훨씬 더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크백을 하실 때 항상 손이 조금 더 내 몸 안에 많이 가까이 돌아와 있는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점은 이제 손이 너무 몸통에 가까이 있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땡겨버리시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골프 스윙은 되게 점진적인 거기 때문에 클럽의 움직임에 따라서 몸도 항상 같이 움직여줘야 해요. 그래서 물론 하체가 조금 더 많이 지지하고 있고 상체의 꼬임으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팔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몸도 계속해서 같이 회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테이크백을 고치고 나니까 조금 더 백스윙이 많이 안정적으로 되긴 했지만 제가 아까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스윙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공에 힘 전달이 좀 잘 되지 않고 우측 미스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거리 손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는 팔로 자꾸 뭔가 세게 쳐서 거리 손실을 만회하려고 했던 경향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팔로 힘을 쓰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백스윙 탑이 높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백스윙 탑이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클럽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좀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채가 내려오는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스가 나도 왼쪽으로 미스를 많이 하는 편이고 우측 미스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었는데 클럽이 높아지면서 뒤로 떨어져서 오다 보니까 클럽 페이스도 열려서 이렇게 맞게 되면서 우측으로 나는 미스. 그러니까 일단은 백스윙부터 먼저 문제였는데 다운스윙까지 우측 미스가 나오는 스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 저는 테이크백만 잘해도 좀 안정적인 백스윙을 할 수 있지만 좀 세게 치고자 할 때 백스윙이 커지는 그리고 너무 높아지는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더 안정적인 스윙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첫 번째 백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좀 다운스윙이 많이 이제 가팔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백 다운스윙이 가팔라지다 보니까 이 임팩트 이후에 힘을 쓰는 구간이 굉장히 짧아졌고 그리고 김도훈 프로님이랑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제가 제 테이크백이 좀 길어지고 그리고 공이 맞고 그리고 이 팔로우스로 가는 구간이 조금 더 완만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아마추어 분이랑 김도훈 프로님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제 아이언은 찍어치라고 하는데 그 찍어치는 게 어떻게 해야 찍어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조금 연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다운스윙이 내려오는 게 이 클럽 헤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막 가파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찍어친다의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와서 이렇게 찍어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언을 찍어치는 건 맞는데 찍어치는 거 말고 더 좋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그 표현을 정확한 표현을 찾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찍어친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클럽 헤드가 바닥에 떨어지는 행위가 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더 찍어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멈추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클럽이 떨어뜨려진 다음에 같이 회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찍어치려고 하실 때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그 단점 그리고 저의 지금 단점은 좀 이
다운스윙까지 내려올 때, 그러니까 임팩트까지 내려올 때 너무 손이 가파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좀 몸이 많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모양이 생기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는 좀 오히려 힘을 못 쓰는 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습은 이제 백스윙에서 낮게 간 다음에 제 기분에는 조금 더 완만하게 다운스윙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클럽 헤드가 조금 더 완만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운스윙을 생각을 하실 때 이렇게 손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찍어친다고 하면 뭐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흔히 캐스팅이라고 말하는 손이 이렇게 풀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 클럽 헤드가 어떤 원의 모양을 그리면서 내려오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다운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느낌으로 스윙을 하냐면 이 클럽 이 면이 공을 치는데 옆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옆으로 밀고 간다는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요. 그래서 꼭 풀스윙이 아니더라도 그냥 한 테이크백 정도? 요 정도 스윙을 하시면서 옆으로 공이 이렇게 그러니까 옆으로 오면서 공이 맞아서 간다. 그리고 공이 맞고 나서 조금 더 내 클럽이 지면과 가능하면 오래 붙어 있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연습을 하시면서 사실 공을 똑바로 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공을 똑바로 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작은 스윙을 하면서 공을 똑바로 보내는 연습을 해주시면 이제 공을 맞고 나서도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스퀘어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스퀘어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잘 따라서 갈 수 있는 연습도 굉장히 되기가 좋을 것 같아서 다운스윙을 하실 때 저처럼 만약에 조금 몸이 좀 좁아 손과 몸의 간격이 좁아지는 느낌이 드신다거나 아니면 가파르게 너무 내려오는 느낌이 드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백스윙 가셨다가 조금 더 공의 옆을 보면서 이 부분과 여기 치고 나서 여기까지가 조금 더 완만한 경사를 그리면서 다닌다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공이 힘이 있게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번엔 풀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샷.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저희 스윙 많이 보고 싶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도 항상 연습을 할 때, 테이크백 연습을 할 때 제가 원하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내가 손이 밖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니까 좀 가까이 해야지 라고 제가 계속 의식하고 하지 않으면 저도 자꾸 백스윙 들 때 이렇게 약간 팔이 떨어지면서 가게 되거든요. 손이 튀어나오고 팔이 조금 몸에서 벌어지면서 이런 모양의 스윙이 되게 되는데 처음에 이게 택백 연습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대신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백스윙 들기 전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셔서 백스윙 드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 또한도 내가 백스윙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도 공에 위에 서가지고 언제 백스윙 들지도 모르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몸이 많이 굳게 돼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연습하실 때 그러니까 테이크백 연습을 하실 때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의식적으로 딱 공 보자마자 백스윙 들어서 이렇게 치시는 연습을 하셔야 코스에 나가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습을 좀 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하고 있는 스윙을 조금 더 본능적으로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고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랑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유선 프로께서 본인이 지금 뭐 교정하고 있는 부분, 특히나 테이크백, 테이크어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손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클럽 헤드를 보내는 것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많이 공감이 갔던 부분이 이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저희도 모르게 뭐 아마추어들은 다 이제 어깨도 나가고 그쵸. 팔도 좁아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성현 프로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었다는 게 더욱더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되게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 네. 클럽이 땅에 떨어진다. 네, 사실 찍는다라는 의미만 생각을 해도 뭔가 세게 내려쳐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의미인데 조금 떨어뜨린다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동작인 것 같아서 네. 그런 어원에서도 저는 되게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유소연 프로 드라이버 샷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뭐 유티처가 되셨을 때는 드라이버랑 아이언이랑 다 똑같은 샷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라고는 제가 보긴 했지만 네. 아마추어들은 철저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드라이버가 저도 요즘에는 가장 좀 고민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클럽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스윙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퍼포먼스를 바로 좋은 퍼포먼스를 바로 보기가 가장 어려운 클럽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저도 가장 어려워하고 그리고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또 드라이버인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티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오면서 공이 맞게 되지만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맞게 돼서 이 부분을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미 공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아이언보다는 왼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위에 공이 티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면서 치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처음에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쳐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아, 이미 다르게 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나만의 스윙을 나만의 템포를 가지고 스윙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인 네.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드라이버에 대한 네.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도 딱 드라이버에 대해서 아, 이 스윙이 내가 지금 맞는 스윙이구나 막 이런 게 확신이 아직 사실 없어서 지금 스튜디오에서 보여드린 게 저도 조금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아, 진짜 완벽주의자 맞으시네요. 그래도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테이크백을 좀 낮게 하는 거 그리고 네. 백스윙을 좀 낮게 해서 조금 더 완만하게 내려와서 공의 옆을 가격하는 거. 네. 드라이버도 아이언과 같은 어쨌든 스윙의 원리는 똑같으나 세팅할 때부터 뭔가 더 어퍼블로 예, 올라가면서 맞는 그 세팅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면 더 쉬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그 부분이 그냥 그게 좋은 레슨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신체 피지컬 중에서 이제 투어 프로분들은 특히나 가장 큰 힘을, 맥시멈 힘을 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긴 채일수록 지면 발력에 관해서도 아마추어 네. 분들이 많이 욕심을 내시거든요. 유소연 프로께서 생각하시는 지면 발력은 어떤 원리고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항상 그 스윙이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트렌드는 어쨌든 그때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하는 스윙이 트렌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빠지지 않는 건 항상 지면 반발력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어인데 이제 코어가 가장 큰 힘을 발휘를 하려면 이제 지면에서부터 오는 힘이 계속 위에서 올라오고 또 상체에서 쓰고 있는 힘이 코어랑 하체 힘이랑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온 힘을 잘 이용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 레슨은 정말 많이 해드렸는데 저는 지면 반발력을 저는 가장 많이 잘 느낄 수 있는 게 이렇게 스텝을 밟으면서 치는 게 저는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저한테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닥을 차는 느낌이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바닥을 누르는 느낌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느낌이라서 저는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올 때 왼발을 이렇게 누르는 동작에서 저는 힘을 굉장히 많이 얻는 편이에요. 그래서 치는 걸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조금 바닥을 많이 누른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힘이 잘 전달이 가장 잘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치는 공이 네. 가장 멀리 가는데 그래서 저도 항상 연습을 하는 게 이렇게 저는 그 스텀프 드릴이라고 하는데 스텀프 드릴로 한 두 개 정도 치고 이 힘이랑 동일한 힘을 느끼려고 그냥 평소 스윙으로 치고 계속 바꿔가면서 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임성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이크백을 끊어서 그 다음에 연습을 그 다음에 스윙을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연습을 한다 막 그런 걸 저도 많이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드릴을 할 때 그러니까 끊어서 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끊어서 치는 연습과 정상적인 하나의 치는 스윙 연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자기가 그 연습 방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조금 더 쉽게 잘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기 위한 연습으로는 이렇게 스텀프 드릴을 하고 스텀프 드릴 두 개 치면은 그냥 스윙 하나 하고 뭐 스텀프 드릴 만약에 느낌이 안 오면 좀 느낌이 올 때까지 쳐보고 그 다음에 하나 스윙을 하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럼 제가 두 개를 연속으로 한번 쳐볼게요. 네. 스텀프 드릴 먼저 하고 알아서 척척 유티처럼 샷! 네. 이렇게 먼저 치고 시원하네요. 아 너무 좋네요. 그 다음에 이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일반 스윙으로 아니 뭐 이렇게 드라이버 샷도 완벽하신데 계속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새해에는 유소연 프로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이언 스윙, 뭐 드라이버 스윙 하나다. 하지만 네. 이제 힘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네, 그런 스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